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투자처입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도 수차례 해봤고, 또 집을 사면서 계약도 해봤으니, 실물이 있는 부동산이 그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쫄딱 망해, 노후 거지로 만드는 악당 같은 부동산 세 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곳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인생 쫄딱 망하게 하는 부동산.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악명이 높으냐면은 원수에게 권하는 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에게만 권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여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메리트를 강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나 저렴하다면 최소한 몇억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니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주택조합은 위험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땅 소유자들이 땅을 안 판다고 버티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박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뭐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하세월을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토지 수용과 강제퇴거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장기간 묶일 위험이 높고 환불도 어렵습니다. 돈이 묶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대기하는 동안 추가 비용이 계속 투입돼야 합니다. 일의 진척이 더디거나 멈춰도 조합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를 분담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진이 양심적이어서 열심히 일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들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받고 나서도 실제 입주가 완료된 경우는 과거 18년 동안 17%밖에 되질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 쫄딱 망하게 하는 부동산 두 번째, 분양형 호텔. 코로나19로 한풀 꺾였던 분양형 호텔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서서히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 하나하나를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고 완공 이후 운영사가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객실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분양형 호텔 사업의 홍보 문구를 보면 이만한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자극적입니다. 카지노 근처에 들어선다는 분양형 호텔은 마카오 호텔이 문 닫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연 20%가 넘는 임대 수익을 홍보합니다. 5년간 확정 수익 7% 보장한다는 말은 이제 분양형 호텔 홍보에서 아주 흔한 문구입니다. 약속이 지켜진다면이야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지만 완공되고 1, 2년은 그래도 좀새 호텔이라 운영이 돼서 수익이 잘 나오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익금을 나눠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내수 부진 등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 약정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돋보기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잘안 보이는 문구입니다. 인생 쫄딱 망하게 하는 부동산 세 번째,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의 로망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이 로망이 더 강하죠. 오르든 말든 내가 살고 싶은 곳이니 내려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없죠. 뭐 내가 사는 건데 오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가치 상승까지 염두에 둔다면 전원주택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직접 지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은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갖고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면 아이, 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어야지 팔리죠. 그리고 그게 부가수익도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철석 믿고 집을 지었다가는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전원주택은 팔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집 짓느라 건축비용은 더 들어갈 뿐 집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방치해 놓으면 이게 동네의 흉물이 되고 인생은 쪽박을 차게 됩니다. 중장년의 투자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글우글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쫄딱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 노후거지 되기 딱 좋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